17주에 이어가지고 한 치카메탈. 오늘은 골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걱정. 낮에는 이래 덥습니다. 지금 반팔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한치카메탈 시험칠조도 이제 이용할 선단은 진해 삼포항에 정박되어 있는 백호피싱입니다. 아마 선장님이 해동 이제 선상 필드 스태프분이시기도 합니다. 마리수는 몇 마리입니까? 세 마리입니다. 아, 그래도 얼굴은 꼭 볼 수 있겠네요.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지난 한치카메탈에서도 이제 폭도 이제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번 출전은 좀 더 멀리 이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치의 잭팟을 터지기 위해 달립니다. 약 11일 만에 이제 또 한치카메탈 출조를 나왔습니다. 아직 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허식합니다. 오늘 기상이 좀 아이러니해가지고 한치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한치카메탈에서 이제 생미끼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회사 김프로 형님이 이제 생미끼에는 큰 한치들이 제법 문다 해가지고 집에서 호래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미끼를 준비했고요. 나는 이제 오늘 한 대는 생미끼를 편성할 거고 한 대는 오로지 루어로 흔들어서 낚시를 임할 겁니다. 어우, 손 시려. 오늘 사용할 태클은 바낙스 레전드 나이트 지기 C66R 솔리드 타입의 러버 지깅 로드고 릴은 바낙스 소형 전동릴 타이젠 150입니다. 현재 합사 공사호 감겨 있고요. 지난번에 아마 330m를 이제 세팅을 해놔가지고 오늘 이카메탈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한 대는 시마노 엑스툰 이제 웃기웃기 톱이 들어간 한치 이카메탈 로드 중에 끝판왕 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로드도 이제 2단 자작 채비로 해가지고 일단 이카메탈 오늘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도랑 북도에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 물풍을 났고 이제 30분 1시간 집어댄 후에 이제 한번 흔들어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일본 영상을 보니까 바닷건부터 낮부터 이제 한치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일단 바닷건부터 오늘 탐색을 해볼 겁니다. 일단 한 로드 한 대로 지금 이카메탈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 50m 건부터 탐색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날씨가 좀 비리한데 일단은 대상어종을 만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대마도에서도 제가 이제 한치를 보니까 군집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수심층을 찾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수심 40m에서 폴링 바이트가 들어왔고 일단은 올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당기는 입질이었는데 푸치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2반. 역시 같이 오신 분도 일단 한 마리 힌트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분량을 뽑기 힘들어가지고 조금 같이 오신 분 영상을 많이 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올라올까요? 오징어다. 우와! 한치 오징어네요. 역시 잘 잡으십니다. 저번에 낚시 요물님 아마 인터뷰 영상에 나오셨는데 역시 아이고야 발치가 후치게 됐습니다. 그래도 밥도 많이 일단은 이제 풀치 두 마리 잡고 이제 체력 보충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반겨주러 왔습니다.
치와서 지금 갑오징어 먹으러 왔습니다. 오, 시야이 좋습니다. 그러다 히트 랜딩에 임합니다. 이날은 이제 어탐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군이 많이 깨져가지고 한치가 일단 집어가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새끼야. 예. 코치가 올라왔어. 코치가. 자, 또 위원님이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지금 자. 코치야. 오징어는 온다 상상 입질. 아, 오늘 아직까지 한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 입질이 옵니다.